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이 금융업계 불안이 확산되면서 3월 FOMC를 앞둔 연준의 고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2월 CPI 결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6% 상승하면서 1월 달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원 CPI, 그러니까 식료품과 또 에너지 부분을 빼서 전반적인 추세를 좀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이 부분은 또 전월 대비해서는 오름폭이 또 확대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것인지 하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좀 낳게 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정점 지나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단계 있습니까 지금? 네, 지난해 6월 달이었죠. CPI 같은 경우에는 9.2를 기록했기 때문에 8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 근원 CPI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들을 보면 임대료 부분이 상승분의 한 60%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중고차와 관련된 가격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 신호음들이 만화인 중고차 거래 지수에서 도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그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1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관광 명소에 사람이 좀 붐빌 정도로 어깨를 좀 그 스치는 정도로 사람이 좀 많다고 합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레스토랑도 사람들이 분적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타임스퀘어의 그 보행자 수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무려 43%나 증가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입장객 수만 하더라도 300%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 브로드웨이 그 평균 이용자 수들만 보더라도 84%. 호텔 숙박 가동률도 86%까지 올랐는데요. 이를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올해는 2019년 미국이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때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유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코로나 비상사태가 정식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 5일 근무 중에서 3일은 출근하고 이틀은 자택근무하는 게 이제 풀로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피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교회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뉴욕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라든지 푸드트럭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의 그 고용자 수들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도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금융 쇼크로 인해서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0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갔지만 쉽게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어떤 전체적인 CPI, 헤드라인 CPI는 낮아지는 추세를 유지를 하더라도 근원 CPI는 계속 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근원 CPI 같은 경우에 주요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고차라든지 주택과 관련된 임대료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임금 상승 압력 때문에 서비스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업과 관련해서 PMI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매입 가격 같은 경우 그리고 출고 가격들이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450bp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세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용찬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미국의 이제 전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우리가 그 전체 CPI를 움직이는 그 두 변수에 항상 주목을 하는데요. 이 전체 CPI가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변수로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걸 보고 이제 앞으로 6개월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변할까를 볼 때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를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6월에 6.6% 연으로 6.6% 상승이었는데 지금 2월에 5.5% 1% 남짓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숫자가 돼버렸는데요. 작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전체로 보면은 작년에 9%가 넘었는데 이제 6%로 3%를 하락했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불과 1% 하락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현실이고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11%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연으로.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것도 뭐 6%대로 이제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장기적인 추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갈 거지만 종합적인 CPI는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 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이 풀리고 여행이 늘어나고 하면서 서비스업의 그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미국도 그 노동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임금 네. 상승 압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히 물가도 오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점이 사실 이번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번 1월에 2023년 1월에 그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게 한 4,500가지 우리가 많이 쓰는 물건에 가중치를 해서 더한 평균값인데요. 네네. 그 가중치가 변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1월에 변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계산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예예.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 그 조소장님 말씀하신 주거 비용, 아파트 월 임대료 이런 게 굉장히 가중치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물가가 그 추세보다 더 오르는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의 이 주거 비용 에는 뭐가 또 그 아파트 임대료도 들어가지만 호텔 비용 같은 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여행 가서 이제 많이 가서 예예. 이제 호텔에 많이 투숙을 하니까 그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전보다 과장돼서 물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중치 바뀐 건 계속 적용될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그럼 이런 형식으로 계속 반영이 되다 보면 맞습니다. 뭐 주거비 쪽이라든지 임대료 쪽은 계속 상방 압력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네요. 예, 이전과 같이 올라도 그 더 크게 이제 영향을 예.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앞으로 거의 뭐 5년에서 10년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좀 근원 CPI와 또 전제 헤드라인 CPI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뭐 그 문제도 뭐 앞에서 조 소장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 다 하신 것 예, 같은데요. 예. 이제 우선 뭐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 뭐 그러니까 이제 외부 충격보다는 지금 내부의 수요 압력이 지금 큰 것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요, 네. 0.4% 나왔는데요. 이게 예,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전월 대비 상승률하고 같습니다. 예, 무슨 의미냐면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빠르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라는 거죠. 지금 뭐 이제 1월 달에서 2월 달에 올라왔던 지수의 상승 폭을 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김 교수님께서 그 상승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수 구성 항목 변동에 영향도 있다라고 네네. 얘기합니다만 우선 시계상으로 보면 이게 0.4% 정도의 전월 대비 상승률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6월까지는 3% 중반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나 6월이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6월 달에 이제 작년에 9.2%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월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CPI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6월 이후가 되고 계속 이 정도 상승폭을 전년에 그 전년 대비 상승폭을 계속 유지한다. 그럼 다시 6% 중반 후반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기저효과 탈화, 기저효과가 둔화되고 때문에. 그런데 올해 이제 작년 말에 보시면 6%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말에도 6%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전월 대비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1월 달에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보다도 한 두 배는 조금 안 되게 전월 대비 상승률이 높았는데 네. 2월 달에는 그것이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전년의 평균 정도 수준에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1월 달에 걱정했던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가 그 뭐야 긴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때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이 이거 아주 안 잡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는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네. 물가 상승률을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미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고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업률 굉장히 낮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요 압력이 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물가 측면에서 걱정해야 될 거는 뭐 미국이니까 뭐 우리 걱정은 아닙니다만 네네. 하여튼 걱정해야 될 거는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원자재 수요가 이제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안정돼 있는데 안정돼 있던 유가가 다시 한번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 이제 외부적인 물가 이제 근원 CPI에 나타나지 않을 그런 외부적인 요인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고 그런다면 상반기는 몰라도 이제 6월까지는 몰라도 6월 이후에는 굉장히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물가만 생각하고 또 혹은 뭐 고용률, 미국은 지금 고용이 아직도 완전 고용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뭐 크게 올리는 게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상황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내용인데 이 SVB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 은행 등 미국의 은행 세 곳이 굉장히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금융위기를 넘어서 실물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뭐 경고나 위험성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과연 연준이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있나에 대한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연준은 3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연준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예. 이 본프로가 시작하기 직전에 화면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FRB의 정책 실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띄워진 적이 있는데요. 미국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연준 같은 경우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나선형 임금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걸 실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년간 450BP를 올렸고요. 예. 이 때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의 화랑을 구가했던 하이테크라든지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돈의 역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은행의 그 시스템 리스크가 뱅크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미리 경고를 해왔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전혀 무시하고 시스템 리스크는 2008년보다도 오히려 낮다고 역설을 했고요. 또 오히려 지난해 여름에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면은 실업률이 10% 오르고 또 부동산 가격이 40% 하락한다든지 그리고 주가가 55% 폭락하더라도 33개 대형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이 합격선의 2배 이상 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 아니란 대응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는데요. 이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우선을 두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퇴치를 우선을 두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를 골라야 되고 양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25BP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물가를 잡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한 그 신용 위험이 다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 불안은 언제든지 내관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물가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동결시키더라도 현재 그 은행권들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없고요. 또 예대 마진 차이로 인해서 이자 수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현재 CNB 패드워치에서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 확률은 현재 25BP가 81%, 동결이 18% 정도 나온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그러니까 연준의 결정을 좀 전망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결정을 비율로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빅스텝, 그러니까 50BP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는 지금 사실 동결 아니면은 그 베이비스텝, 그러니까 25BP를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지가 놓여져 있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은 전혀 연준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금융시장의 불안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2년간 연준과 재무부는 고용이 워낙 좋으니까 물가 안정에만 집중을 해서 이 금융시장 안정은 도외시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지 예상을 못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치밀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금리의 위력을 연준이 그 과소평가한 금리를 조정하는 연준이 금리의 위력을 과소평가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금리는 크고 무딘 칼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크고 무딘 칼이요. 예. 이 칼이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을 다 치게 되는 칼인데 금리라는 것이. 네. 근데 무뎌 가지고 사람을 다 그때 죽이지는 못합니다. 서서히 죽입니다. 따라서 이 금리가 뭐 지금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4.75%라는 예. 그 현실이 그 미국에서 어떤 영업을 하건 우리가 회사를 다니건 방송국을 다니건 택시를 운전하건 설렁탕집을 하건 그 내가 교육이나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4.75% 기준금리 이익은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점점 오르는 게 굉장히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영향을 받는 건데 그렇죠. 미국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걱정을 금융 안정에 대해서 안 한 게 아까 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시중은행의 안정성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관별로 하는 것이지만 예. 특히 BIS 전 세계 그 은행의 연합인 BIS 비율을 통해서 네. 자기 자본을 8% 이상 아주 강화한 그렇죠.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은행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노동시장만 신경 쓰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 이자율을 역사상 제일 빨리 올린 것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게 금융 안정성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지금 미국은 시중은행이 4,300개 정도인데요. 이 어디서 어느 은행이 이런 위험을 문제가 생길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을 한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너무 과신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과신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개개인의 시중은행 4,300개 은행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네네. 지금 그 실리콘밸리 은행을 보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연준이 아주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간 것입니다. 자기의 그 고객들의 예금을 통해서 그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건데요. 그 국채가 이렇게 빨리 금리가 오르면서 하락을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손실을 크게 볼 수를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해서 갑자기 손실을 보게 됐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제 고객들이 불안하니까. 예, 그냥 순식간에 대량 인출했던 이 아주 어떻게 보면 믿기지가 않는 꿈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 그리고 이 아무리 그 시스템적으로 각 은행이 안전하다고 해도 이렇게 4,300개나 되는 은행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 부실의 그 위험 이런 거를 간과했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연준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당장의 물가 잡기보다는 이 상황에 좀 수습을 하는 방향에서 어떤 동결 결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예. 그 연준 법상 제1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그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 예. 그 바로 밑에 그 다음 수준의 목표로 금융시장 안정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마켓 스테빌리티 조항이 딱 있는데요. 예. 사실 이 금융시장 특히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이 경제 위험과 경제 불황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1990년대 초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일본의 그 시중은행 네. 예 시중은행 그 시스템이 망가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 뱅크럽트를 하고 네. 파산을 하는데 그 후폭풍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금도 사실 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연준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급하냐 이런 금융 시중은행 붕괴가 급하냐 그러면 당연히 금융시장 붕괴를 막는 데 먼저 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동결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곧 동결을 하거나 이번에는 네. 최소한 0.5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상승은 불가능하고 0.25나 0%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예, 은행 파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은행의 자산가 갖고 있었던 뭐 MBS나 네. 뭐 이런 것들의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발생했던 네. 케이스고요. 무분별하게 또 주담대를 내줬었고.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특이하죠.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장기 국채를 샀습니다. 네,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거든요. 예. 초우량으로 평가받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트리플 A 등급이고 예. 그리고 이거를 뭐 국채를 그 우리나라 은행들도 예금을 국채를 산다. 그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은행들도 굉장히 큰 규모의 국채를 갖고 있고요. 이게 장기냐 단기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현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이건 굉장히 유동성이 큰 자산이고, 그렇죠. 예, 이거를 굳이 팔아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는 자산인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이거를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그러니까 헐값에 팔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상태에서. 이거를 18억 불이나 되는 손실을 입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위기로 이제 은행의 파산으로 예. 아직까지 뭐 금융위기라고 얘기 단언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이거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었느냐?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든지 기업 관련 대출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럼 뭔가 모니터링이 되겠지만 이게 내가 장기 국채를 사고 있었다. 이거를 모니터링을 한다. 이거 조금 저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장기 국채를 갖고 있다가 금리 인상기에 이걸 듀레이션을 줄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이겠죠. 이거 너무 빠른 금리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교수님 그러면 예. 지금 국채를 사들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금을 받아서 국채에 투자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닌데 거기다 금리 인상은 뭐 특정 누구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면 다른 은행들의 이런 SVB 케이스가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제 문제가 이게 두 가지 채널이 있는 것 네네.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퍼졌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망해도 괜찮겠지라고 해서 리만 브라더스사를 망하는 거를 허가를 했던 것이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막고 있다가 이 리만 브라더스에서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손을 놔도 됐다 그랬는데 손을 놨더니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 문제고요. 지금은 사실 이 국채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금리를 내려버리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금리를 내리면 있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가 문제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국채를 갖고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4천 몇백 개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들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뭐 단언하건데 당연히 이제 국채를 당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일이고. 안정한 예.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했을 것이고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예상할 수 있는. 그런데 해결책이 부동산 관련되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국채 가격은 해결책은 쉽거든요. 금리를. 예, 이제 금리를 건드리면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툴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렇죠. 어떻게 하든. 근데 쓸 수 있냐가 문제죠. 예, 이게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근데 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보면 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보세요. 예, 은행이 파산하고 신용경색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돈이 안 돕니다. 그렇죠. 예, 돈이 안 돌면 통화량을 아무리 풀어놔도 인플레이션으로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지 지금 되는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은행의 부도를 막는 정도이다.
라고 그런다면 그거를 가지고 이게 통화량,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통화 정책이 될 것이냐라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용경색이 일어날 지금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사실은 물가 측면에서나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통화량이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뭔가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가 통화정책 당국이 바라봤을 때 이것이 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의 이벤트가 일어난 겁니다. 물가로의 측면에서 네, 물가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 왜냐하면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고 네, 신용경색이 생기면 그러면 소비도 위축될 것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에 와 있는데 그럼 오히려 인하를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예. 당장은 지금 뭐 2월 달에 결정은 아니더라도 이게 신용경색이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인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는 올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금리는 안 한다. 그건 물가만 봤을 때 그랬던 네. 것이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신용 이벤트가 생겼으니 우리가 통화 정책에 앞당겨질 수 있다. 예,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금융 안정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화 정책이 전달되는 경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우리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모든 케이스에 보시면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확대해도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 안 늘어나고요. 장기 회사채에 대한 수요 안 늘어나고 그러면서 돈이 돌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나마 이 통화량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벤트는 물가 측면에서는 돈이 돌지 않게 만드는 이벤트가 터진 것이고요. 예, 그런 것이 계속 된다고 그런다면 연준도 물가 측면보다는 금융 안정 측면으로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죠. 조 소장님 어떠세요? 사실 금리 인상이나 이제 긴축을 좀 멈추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부활해서 꿈틀꿈틀 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좀 했는데 지금 허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고민은 아무래도 1970년대였죠. 아서 번스 그 연준 의장이 있었을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폈는데요. 네. 이때 은행이 좀 파산하고 신용위기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자 충분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는 상태에서 긴축의 고삐를 풀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오랜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준은 과거 같은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예. 현재 아무래도 말로는 물가나 뭐 고용지표에 기반한 금융정책을 계속하겠다. 뭐 계속 금리 인상 방침은 하겠다지만 아무래도 시장과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뭐 적극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취하지 않는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문제는 비가 계속 오는 가운데 옷은 계속 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많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버틸 만한 체력이 없다는 겁니다. 은행들은 실리콘밸리 은행들처럼 특정 비즈니스에 여수신이 집중되어 있는 은행들, 특히 지방은행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기술산업이라든지 그 헬스케어 산업들의 버블이 터지면서 최근 들어와서 그 부실채권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대출 수요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쪽과 관련된 은행의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정 산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은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4%가 넘는 국제 수익률 그리고 3%에 달하는 MMF 수익률에 못 맞추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 많은 자금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총 자산 대비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채권과 관련된 투자 손실이 늘어나고 신용위기가 지속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 리먼 쇼크 이후부터는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똑같이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해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신용위기가 나왔을 경우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같이 팔아야 된다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연준의 고민도 그만큼 더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세현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연준은 뭐 기준금리 올해 안에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번 사태 SVB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일인 거고 지금은 인하에 대한 시점을 좀 고민하게 된다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너무나 위중한 사태고 또 예상도 못했던 사태이기 때문에 충격도 크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전에 이제 워낙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속도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었으면 또는 금리를 고정시켰으면 하는 그 욕구가 너무 크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 연준 파월 의장한테 너 정말 그 인플레이션 안정을 계속 할 거냐 이런 그냥 당연한 질문을 많이 했을 때 이제 파월 의장이 대답을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인플레이션 안정은 우리한테 파라마운트 임포턴트하다는 말을 합니다. 파라마운트 그게 임포턴트. 직역을 하면 극상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그냥 가장 최우선 목표다. 모든 걸 제껴놓고 최우선 목표다라는 그 아주 직설적인 표현인데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이유. 전의 일인 거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들은 서로 대차 관계가 워낙 엮여 있기 때문에 한 은행이 파산을 하면 이제 도미노 사태처럼 퍼질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게 실물 경제에도 당연히 당장 영향을 주고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 사태의 충격과 위험을 감지를 하고 그 금리 인상을 곧 6월에 가면 멈추고 그 다음에는 내리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준은 특히 그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나 또 일본의 그 부동산 시장 붕괴 이런 것을 다 기억하고 공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하나둘 파산을 하면서 이렇게 은행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요.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보다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 특히 은행 시스템 안정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금리를 6월에는 내리지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서 피봇의 소위 그 금리 하락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뭐 교수님도 6월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말씀 주시고 페드워치에서도 6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앞서 뭐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노무라 같은 경우는 3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이제 언급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부담, 그러니까 한은의 부담은 조금 덜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허 교수님 사실 2월에 한은이 금리 동결 결정을 했을 때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지금 금리 격차를 너무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와서 그 동결을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네, 이창용 총재님께서 이제 안개가 꼈을 때는 이제 차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안개가 걷히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굉장히 짙은 안개가 이제 드리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1월 달 거 발표가 나고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상 쪽으로 이제 기조가 돌아섰구나라고 보여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이제 불안 사태 이것이 이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뭐 금리 변동을 해갖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해가지고 크게 득볼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미국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앞에서 계속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이제 6월이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6월까지는 기술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3% 중반까지 이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거보다 빨리 떨어진다 그러면은 연준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문현답을 하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신용경색 이벤트가 정말 통화정책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이벤트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2009년도 예를 이제 들어보면 2009년도에 미국은 GDP도 마이너스였지만 인플레이션도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게 신용경색 이벤트거든요. 예, 제로금리고 양적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은 굉장히 커졌는데 네. 그것이 시중에서 돌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게 신용경색 이벤트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예. 그런다면 통화정책의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제일 목표인 것은 확실하죠. 네네. 예. 그러나 이제 물가 안정에 지금 신용, 이렇게 금융시장 안정이 왜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러한 통화시장의 파급 경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님 어떻게 보세요? 한은은 지난번에 동결정이 뭐 한간에는 또 뭐 신의 한 수였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지금 이후에는 어쨌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걸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좀 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정책과 관련된 차에서 일어나는 그 불확실성은 분명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우리한테 끼치는데 첫 번째로는 해외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을 빨리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펀드 환매 그리고 그 금고에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파산할 수도 있고 어느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하루에 50조 원의 예금 인출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위험 자산들을 회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비한 또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 쇼크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글로벌과 관련된 자격 기준 검사가 허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좀 더 엄격하게 되고요. 또 기업과 개인들의 그 디폴트율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는 롤랜딩이 지금은 없어지고 경기 침체 또 수요 감소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또 이후에는 차츰 그 수그러드는데 기저효과에다가 하반기에는 이런 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 그 상승 압력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한 가지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금융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경고와 위기에 어떤 쏠려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뭐 12%씩 오르고 막 이러길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아예 그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SVC 파산 이후에 뭐 3일 만에 12% 올랐지만 금도 한 6%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그 시중은행이 파산한다는 건 굉장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 욕구가 상당히 커졌고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느는 것은 당연한데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과 같은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과 좀 분리돼 있는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하는 건 아니죠. 분리돼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있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이번에 그 기존의 자산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이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시중은행 파산 사태가 좀 안정화된다면 네네. 그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 따라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그 수요와 가격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뭐 그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좀 거리감이 있는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의 금융시장, 시중은행이 하나가 파산을 했다. 이거는 자꾸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월가에서 하는 농담이 미국의 뭐 JP 모간 회장은 전화만 하면 미국 대통령을 다음날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뭐 신한지주나 KB지주 회장이 대통령 만난다 그래도 안 만나주는데요. 그 말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모든 사람이 그 계좌를 갖고 있는 이 시중은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금융 안정성에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미국 투자자들한테 그 위험자산 투자자들한테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구님 어떠세요? 이런 어떤 금융 시스템의 불안, 악재가 가상자산에는 오히려 호재인 건가요? 글쎄요, 저도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타난 현상을 놓고 보면 그냥 달러 약세에 의존된 그 네. 비트코인의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뭐수 일종의 있겠습니다. 일종의 대체재인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외환 시장을 보면 예.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SVB 파산이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로 돌아섰었죠. 네. 예, 물론 뭐 그게 하루빼기 이제 안 됐지만, 예, 안 됐지만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한 15원 정도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 것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 조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뭐 이유는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달러가 강세가 됐던 요인은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한 금리 상승 기대, 예, 미국의 금리 상승 기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상승 기대가 이제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금리 안정을 강조하려고 그런다면 금리를 더 이상 빠르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완전히 꺾여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달러 강세가 주춤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만약에 이게 사태가 더 커진다. 그런다면 분명히 이제 안전 자산으로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이 역사상 보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자산 하면 저희는 흔히 뭐 달러, 국채죠. 채권, 결국은 뭐 금 이런 건데 미국 국채라 예, 미국 얘기, 국채로 예, 결국은 예. 또 미국 국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태가 커지질 않길 바라지만 네네. 커진다고 한다면 미국 국채로 쏠릴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제 생각에는 가상자산이나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봐야지 합리적인 예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상자산은? 네, 지금 SVB 그 은행의 파산이 금융시장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예. 진로의 돌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채권이라든지 은행 예금에서 MMF 쪽으로 지금 상당 부분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안전자산, 안전통화로의 자금 이동도 빨라지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게 앵커레이트 트레이드, 런던 픽스 거래가 최근 들어와서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그러니까 앵커레이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N의 그 저리에 자금을 빌려가지고 예. 달러에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통화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런던 픽스 거래라 해서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내가 돈을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서 다른 예. 투기성 그 외환시장이라든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엔달러 환율이 138엔에서 지금 133엔까지도 절상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위험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있긴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됩니다. 과거 금이라든지 과상화폐 같은 경우는 통화량과 거의 밀접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현재 일부 자금들이 투기적으로 가상화폐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그리고 진로의 돌피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속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은행 그 스타트업 쪽의 은행으로
우뚝 설 때까지 한 40년 정도가 걸렸는데 무너지는 데는 불과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는 워낙 스마트폰으로 쉽게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인출, 그것도 초고속 인출로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앱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파급력과 속도는 미국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이번에 그 SVB가 파산하면서 보여줬던 이 파산의 속도가 예. 진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소위 스마트폰 뱅킹, 스마트폰 앱으로 대변되는 이 금융의 디지털화가 정말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 2021년에 이제 연준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네. 그 스마트폰 앱, 그 스마트폰 뱅킹을 쓰는 그 비율이 성인 인구의 70% 정도 됩니다. 70%요?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더 빨라졌는데요. 2019년보다 무려 10%나 증가한 것입니다. 빠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디지털화에 훈련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보여주는 게 이제 미국의 성인들이 그 은행 앱을 쓰는 그 네. 비율의 급속한 증가인데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미국의 이제 그 어떤 은행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은 돈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위력이 파산을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가 쓴다 이런 건 없는데 예. 우리나라 인구가 약 5,200만 명인데요. 스마트폰 은행 앱을 쓰는 사람의 수는 7,400만 명입니다.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구보다 많아요? 예, 그게 이제 한 사람이 두세 개 은행의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어서 일어난 현상인데 거의 우리나라 성인들은 거의 다 쓰신다고 노인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네. 다 쓰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은행 앱을 쓰는 비율과 그 집중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네. 우리나라는 더 빨리 은행의 파산이 인출에서, 예. 그 예금의 인출과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정부가 워낙 그 미국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1:1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예금 인출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지만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나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완충을 하고 예.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소장, 김세환 교수,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가는 오름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데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한 책임론까지 연준을 옭아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오판과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이후 번복 등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연준이 과연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